훈련을 다녀온 철원 군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감염과 지역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 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도내 후보지로 원주시가 선정돼 도내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필요해졌습니다. 올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강수량도 많아 해마다 되풀이 되던 물 부족 현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장에 대해 면사무소가 해임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군 당국이 장병들의 휴가를 정상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병사는 인천에서 휴가를 보내다 철원 군부대로 복귀했는데 동료 병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A상병은 인천 계양구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틀 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군의관과의 문진 과정에서 열이 38도 가까이 올랐고 곧바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 경기도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첫 군인 확진 환자입니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2시 20분 철원 동송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만나 터미널 앞 PC방에 머물렀고 오후 4시에는 인근의 한 국밥집에 들러 동료 장병 13명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장병들은 이곳에서 군용 버스에 탑승해 함께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A씨와 함께 복귀한 같은 부대 장병 등 군인 1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 주민 가운데도 밀접 접촉자 1명과 접촉 의심자 25명이 발생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된 용사 부모가 인천시 계양구 28번, 29번 확진자입니다. 증상 발현 직전에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복귀날,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 이후 한 달 넘게 환자가 없었던 철원 지역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한 군인이 걸리면 그 군부대 사람들이 다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안에 떠는 거죠, 뭐. 군 당국은 휴가 복귀 장병들이 2주가량 다른 생활관에 격리돼 다른 장병들에게 전파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해당 부대 휴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만약 군부대 내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장병의 외출과 면회, 휴가가 다시 중단될 수 있어 접경 지역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도내 최종 후보지로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전국 시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도내 행정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영월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국립과학관 건립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는 원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뽑았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할 최종 후보 지역의 중앙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저희가 심사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이곳 캠프롱 부지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혀 사실상 부지 확보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을 내세운 원주의 유치 경쟁력은 도평가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료는 원주 지역의 주축 산업으로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췄으며 의료기기 업체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 교통중심지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내에 아직 과학관이 없어 지역 균형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도가 3개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3개고 철도가 십자로 교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것을 이제 어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일자리와 연계된 그러한 국립과학관. 원주시는 다음 달 5일 과기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르면 6월 말쯤 전국에서 단 한 곳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업비 350억 원으로 2023년에 완공되며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사실상 유치 준비가 끝난 가운데 이제 행정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을 놓고 양양의 한 마을이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장의 해임을 은근히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최근 어성전 1위 이장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이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있으니 찬반 의견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70여 가구의 세대주 이름과 주소를 표로 정리해 찬반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장은 자신의 해임안을 조사해 제출하라는 것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성전 1위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놓고 이장을 주축으로 한 반대파와 나머지 찬성파가 맞서고 있습니다. 풍력 찬성 측은 이미 2월에 이장 해임 서명부를 면사무소에 냈다가 요건에 안 맞아 무산됐었습니다. 면에서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세대수와 실 거주자도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이런 그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냈거든요. 반대 서명을. 그래서 우리도 과반수가 넘었고 저쪽은 저쪽도 넘었다고 하는데 공동된 사람을 빼보니까 양쪽이 안 된 거예요. 과반수가. 그러면은 행정 입장에서는 이걸로 일을 처리를 끝냈어야 되는데. 양양군 규칙에는 마을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서명해 이장 해임을 요구하면 읍면에서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뜻을 모아 선출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면에서 나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선출해 총회에서 선출해 준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하고 무조건 되고 반대적으로만 해가지고 마을을 이 모양 이끌로 만들으니 이게 마을 사람들은 편할 수, 마음도 편치 않고. 현북면 사무소는 찬반 양측 모두 제대로 된 서명부를 내지 못해 해임과 유임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민원이 계속돼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있지만 여러 사유가 총회를 방해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런 왜 자꾸 저 이렇게 빨리 판단 내려주지. 현재 어성전 1위 풍력발전 조성 사업은 진입로 문제로 공익감사가 청구돼 시비를 가리기 전까지 중단돼 있습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면사무소가 오히려 더 틈새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비가 자주 내리면서 도내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 부족 걱정을 덜게 돼 당분간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댐 안에 많은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도 제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대의 저수율을 보이며 바닥을 드러냈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현재 오봉 저수지의 저수량은 1,070만 톤 안팎으로 만수량인 1,270만여 톤의 84%를 넘으며 높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저수지도 상황은 비슷해 7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7%에 이릅니다. 광동댐과 달방댐 등 도내 4개 댐의 평균 저수율도 70%를 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꾸준한 수위 관리가 이루어진 데다 올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내기도 95%, 98%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물량이 필요할 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 가더라도 올해는 큰 걱정 없이 농사 짓는 데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 판단됩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영동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459.3mm, 평년보다 47%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72%나 늘었습니다. 3월까지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북극의 소용돌이가 점차 약화되고 바이카로 북서쪽의 공기가 정체됨에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북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봄철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지을 물도 먹을 물도 없었던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곤 했는데 올 봄에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뭄 예 경보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간 강원도의 주의 수준의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속초시가 다시 추가되고 강릉시가 제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45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26곳 등 31곳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동해, 고성, 속초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고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조건에 해당돼 관리 지역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4.73% 상승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이 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영월 6.47%, 화천 6.2%, 강릉 6.16% 순으로 올라 지가 상승률이 평균 4.7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5.95%에는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고가 개별 토지는 춘천시 조양동 명동 입구가 1제곱미터당 1,930만 원, 최저가는 삼척시 원더급 2002 임야로 1제곱미터당 16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FC가 내일 강릉 홈에서 리그 1위 전북을 맞아 승리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4시 반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4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북 현대모터스를 상대로 강릉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